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지난해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2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대차, 기아, 한국 GM, 르노삼성차, 쌍용차는 지난해 국내 143만 3,605대, 해외에선 599만 6,860대 등 총 744만 465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내수 판매 실적은 현대차가 전년 대비 7.7%, 한국 GM이 34.6% 감소하는 등 5개사 모두 줄었습니다.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완성차 업계에 직격탄을 날렸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2020년 실적이 워낙 부진했던 탓에 기저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.